안녕하세요. 솔리스톤입니다. 오늘은 다산의 여왕이라는 만손초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기 아주 어린 쿨론 있잖아요. 잎사귀에서 뿌리를 내리는 경우도 있고, 살짝 스치기만 해도 우수수수 떨어져요, 이렇게. 또, 금세 자식을 낳아갖고, 이렇게 번식을 많이 해요. 이 중에 아주 어린 쿨러는 물속에다 넣어두시면은요, 하나의 개체를 또 이루어서, 뿌리가 내리면은 이제 옮겨 심으면 되는데요. 넓은 화분에서는 이렇게 납작하게 널찍널찍하니 잘 크고요. 또 작은 화분에서는 작은 대로 옹기종기 모여갖고 이렇게 커나가고 있어요. 이쪽에 보면은 또 누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잎사귀는 이제 시절 인연이 다 되어서 자기 영양분을 위로 올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이제 쿨론들이 생기고 새로운 또 싹이 나면서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만손초가 햇볕을 좋아하니까 화사한 봄날이나 여름 되면은 아주 폭풍 성장을 합니다. 겨울에도 느르게 느리게 아파트 거실에서는 잘 커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물 똥손이 만손초를 기르면 식물 금손이 된다고 해요. 키우기가 참 편리하고 쉽거든요. 아무 후기에나 꼽아놓으면 쑥쑥쑥 크는 거예요. 오늘 촬영하느라고 우수수수 떨어져갖고 이렇게 날개 돋은 지 지맘대로 날아가고 떨어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만 개의 자손을 가진 식물로 공기정화나 전자파 차단에 도움이 된다네요. 손이 귀한 집에서는 일부러 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 지인 중에 아주 아기가 안 생겨갖고 시험관 뭐 여러 번또 실패하고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만손초를 그냥 별 생각 없이 선물을 했는데 아기가 생겼다고 때마침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이거는 실화예요. 아주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제가 이게 하나씩 잘 커나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씩 파갖고는 독립을 시켜줘요. 이렇게 독립을 시켜갖고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으면 작은 용기에 꽃감 용기 이렇게 해서 또 뚜껑을 닫아놓으면은 선물하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금세금세 커나가니까 많은 사람이 또 즐거워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잘 키우시고요. 또 겨울에 꽃이 화사하게 피는데요. 올해는 이제 지나갔고 내년에 꽃이 피는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또 올릴게요.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요. 늘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